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어제 왼쪽에 보시면 119 구급차 만들었죠? 오늘은 병원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만들었습니다. 자, 구급차는 엄청난 운전 실력과 신공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응급 환자를 싣고 막 갈 때는 주변 차들이 막 비켜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응급차가 만약에 응급 환자를 병원에다 실어다 줬다 그러면은 이제 급할 때는 다른 차도 운전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탄 쪽을 바로 이 병원 구급차 옆에다가 세우고 내려보겠습니다. 내려! 야! 나 이쪽으로 안 탔는데? 저쪽으로 탔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신공. 차 옮겨 타기 신공.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제발 보여줄 수 있기를. 자, 이게 가다가 하면은 대박입니다, 진짜. 자, 이렇게 가다가 올 때 아하! 여러분,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게 꽤나 빠르네요. 빠릅니다. 자, 구급차 옮겨 타기 신공. 자, 꺾었죠? 자. 앞으로 가서 기다렸다. 앞으로 가서? 좀 더 붙어요. 좀 더 붙어서. 어, 얘 차 옮기, 차선 변경한다. 차선 변경하죠? 자,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제작자는? 와, 이거 떨리네, 은근히. 좀 가까이. 옮겨 타기 신공.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구급차 옮겨 타서 빨리 환자를 옮길 수 있을 것인가? 옮겨 타기 신공 보여줘. 자, 됐어. 타! 우와! 고맙다. 나는 빨리 가야 돼. 환자를 옮겨야 된단 말이야. 네, 지금 옮겨 탄 운전 드라이버가 훨씬 더 운전을 잘하는 드라이버거든요. 응급 환자가 탔을 때는 운전을 잘하는 운전사가 타면은 더 좋습니다. 병원까지 빨리 데려갈 수 있으니까요. 병원이 어딨죠? 아, 그렇다. 3D 운전실에 병원 없다. 아니야, 병원 있을 수도 있어. 아니야, 병원 많어. 벌써 환자는 하늘나라로. 아, 환자 태우고 교통사고 났죠. 아, 여러분, 이거 앰뷸런스하고 119 구급차 업데이트 되면 절대 사고 나시면 안 됩니다. 환자가 탔다고 생각하시고 조심스럽게 운전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심스럽네. 자, 옮겨타기 신공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드리퍼다! 아호! 자, 이건 연습용입니다. 환자가 태웠다는 가정하에. 아셨죠? 자, 또 옮겨타기 신공. 자, 이제 앰뷸런스. 이번엔 먼저 앞에 가있다가 해보세요. 아니요, 이번에는 그거예요. 환자를 다 옮겼고 아, 저거 버스가 탈 수 있으면 좋은데. 환자를 다 옮겨준 다음에 퇴근 바로 하는 거 방법. 버스로 바로 옮겨 타는 방법. 버스도 탈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자, 구급차로 옮기고 스팅거 타고 퇴근하기. 크으, 좋았어. 열심히 일한 당신 스팅거 타고 퇴근하라. 자, 스팅거 탈 준비 됐습니까? 좀 더 앞에가 있어요. 야, 내가 왼쪽에서 탔나 오른쪽에서 탔나 모르겠네. 아, 이쪽에서 탔어요. 아! 오른쪽에서. 실수할 뻔했다. 좋았어.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시군요. 야! 신호도 안 맥. 제가 지금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야, 신호도. 아니, 저쪽에 저기 초록색 화살표 떠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 있잖아. 좀 더 앞으로 갔다가 해야 돼. 지금 자, 좋았어. 여기서 자. 자. 이거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가고 있는 이거 백미러를 아니 백미러가 아니라 가고 있는 때 바로 차하타! 아니! 아 진짜 이거 빨리 했으면 될 수 있어. 잠깐만, 이거 누가 만들었는데 그렇게 반응 속도가 안 빠르게. 잠깐, 내가 좋았어. 다시 한번. 아, 예, 이 좀 전에 왼쪽에서 탔잖아요. 아, 이쪽에서 탔다고? 왼쪽에서? 네, 아닌데. 아, 나 오른쪽에서 탄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 좀 전에. 아이.
좀 전에? 근데 이쪽에서 탔어. 아니, 이쪽에서 탔어요. 믿으세요. 좋았어. 믿는 사람한테만 본 거예요. 그건 예술. 아니, 이쪽 말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아. 안 된다고요. 야, 잠깐만. 아, 이쪽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샤샤샤샤. 아, 이건 그냥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뒤로. 아빠! 거봐, 여기로 탔잖아. 그니까요. 근데 안 됐어. 야, 와 이거 옮겨 타기 신공 재밌네. 잠깐만. 얘는 또 왼쪽에서 탔지? 자, 뭐 타볼까? 오, 부가티 한번 타볼까? 자, 부가티 옮겨 타기 신공. 와, 이거 옮겨 타기 잘하는 사람. 마세라티하고 한번 뒤를 비교해보. 자, 옮겨 타기 신공. 와라. 막아가지고 안. 와라. 뭐지? 왜 안 오지? 와사! 아, 아깝다. 저거 해볼게. 자, 잠깐만, 오른쪽에 탔죠? 옮겨 타기 신공. 아, 얘 못하지. 난 저번에 달리면서 했는데. 달리면서 했다고 이거를? 예. 자, 앞쪽에 스팅어 가고 있죠? 왔어? 응, 한 번에 성공하는데 달리면서. 자, 스팅어 보고 있죠? 야, 왜 안 와? 차선 변경. 야! 아, 이게 더 가까이 붙어야 돼요. 바로바로 하면 되네. 네, 여러분. 나중에 운전교실에 옮겨타기 고수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고수가 아닙니다. 아, 나는 고수인데. 잠깐만, 이게 파킹에서만 내가 사람이 나오게 만들었거든요. 네? 파킹에서만. 아닌데. 아하, 야 잘하면 가면서도 할 수 있겠다. 네, 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고수는 가면서 하는 사람이네. 자,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가면서. 아, 느리다. 자, 다시 한 번 더. 너무 빠르게 80. 가면서. 80km에서 아하, 버스 치웠습니다. 아, 반대쪽에서 내렸다.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얘 카니발 못하는구나. 아. 얘 타게 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카니발아, 기다려라. 너 차례다 이제. 보스 아니에요?